나 같은 사주팔자. 네. 알죠? 네. 누가 모시죠? 저. 본인이 모셨어요? 네. 아니, 모시는 게 아니라, 제가 재작년에, 꿈을 꿨는데, 처음에 꾼 게 제가 장군복을 입고, 제를 지내야 된다고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런 건지 몰랐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저 아는 동생이, 한번 언니 점 보러 가자 해서, 점을 보러 갔는데, 받아야 된대요. 안 그러면 오빠가 죽는데, 오빠 죽기 전에 받아야 제대로 받아진다고. 그래서 하겠다고 해서 돈 구하다가 좀 늦어진 거예요. 근데 받는 날짜를 잡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받는 날 이틀 전인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부채 방울 하고 옷 있잖아요. 대신복, 그러니까 대신복인가? 그거하고 이렇게 저한테 그냥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아직 받지도 않고, 뭐가, 어느 분이 오셨는지 모르는데, 왜 이거. 대신 할머니가 온 거잖아. 그 주고. 대신 할머니가 본인 애초에 준 거잖아. 주고 갔지. 근데, 말 먼저 지금 안 되고, 계속 아침, 저녁 기도만 하고. 법당 모셨어? 엎지는 않았어요. 아예. 그니까, 법당 뭐 차렸냐고. 아니, 법당은 안 차렸어요. 신은 받았어? 신 내리는데 아예 아무것도 안 오셔가지고. 신 내리면 하는데 아무것도 안 왔어? 예, 네, 아무 느낌도 없어가지고. 언제? 재작년 1월 31일 날. 1월 31일 날? 예. 네. 작년에? 재작년. 재작년? 예. 네. 들어온 삼재에 받았네? 아니, 이제 작년에 들어온 삼재니까? 네, 작년에. 들어오기 전에 받았네? 예. 네. 아. 말문 열게 해달라고 지금. 신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예, 네, 엄마는 계세요. 근데 신엄마가 딛고 산에 안 딛고 댕겨? 아니, 연세도 많으시고. 10살이신데. 70이 넘으셨는데. 본인은 선생을 잘못 만났어. 너 너무 나이 먹은 분을 만났어. 아니, 저는 그때 거기가 저희 엄마 다니던 곳이라. 그러니까. 네. 이것도 줄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 네, 그렇더라고요. 줄이 맞아야지만 제대로 말문이 터지는 거고, 제대로 이 신 선생하고 맞아야지만 본인을 산에 끌고 다니며 말문을 터져주는 거거든. 자꾸 말문이 안 열리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내가. 나 정말 가야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막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막. 그래도. 신은 얼마에 받았는데? 예? 신은 얼마에 받았냐고. 600. 600에 신을 받아? 그 법당은 안 모시고? 지금 저요? 응. 저는 법당은 안 모시고 그냥 단지하고, 물만 떠놓고. 신 그렇게 하면 신 말만 안 터져. 정식으로 가려면 제대로 벌쳐 밟아야지. 응? 본인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 지금 뜬 게. 네. 지금 그래. 본인 답답해.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 네, 응? 맞아요. 할머니가 울고 앉아있어. 나 지금 울라고 그래. 나 지금 눈물 나 죽었어. 응? 내 자손을 갖다가 내 자손, 내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병신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 응? 왜 지대로 자세히 알아보고 하지? 왜 그랬어? 어? 본인이 너무 급했다 그래. 어? 본인이 너무 급했고 본인이 너무 저기했다 그래. 어? 근데 지금 이대로 있으면 지금 본인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불려야 되는데 지대로 말문 터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냐고. 신랑하고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어. 네. 어? 뒤집어진 거잖아. 신을 잘못 받아서. 어떻게 할래? 어? 갈려면 이 길 정식으로 갈려면 법당 모시고 정식으로 가고 안 갈려면 어? 네. 내 모셔. 아니 저는 가려고 마음 먹고 먹었어? 네. 먹었으면 선생을 제대로 잡아서 네. 제대로 가셔. 어? 그래야지 선생도 바쁘면 제자도 바빠. 응? 본인 소띠잖아. 그지? 네. 천불나 죽겠네. 지금 여기서 천불나 죽겠어. 지금 대신 할머니가 천불나 죽겠어. 본인 대신 할머니가 벼락 대신이야. 어? 그리고 삼대신이고 그리고 본인 장군이 먼저 들어왔단 말이야. 네. 나처럼 장군이 먼저 들어왔거든. 네. 들어왔는데 나처럼 장군이 앞장서서 막 흔들어대고 막 근데 직성대로 못하니까 죽겠어. 본인이 아주 이거 화가 나고. 네. 어? 그리고 오죽하면 진짜 돈도 막 휘말리는 판이야 지금. 응? 정식으로 밟아서 정식으로 신고 내려. 어? 어리사셔. 저
지금 선거. 선거? 네. 아우, 천벌레 죽고. 이게 뭔지 알아? 어? 조상 같은 소리하고 있네. 전신이잖아. 전신장군이잖아. 본인이 전신장군 들어왔다고, 이놈아. 전신장군 나라장군이야. 이거 봐. 전신장군 나라장군이잖아. 세상에, 전신장군 나라장군에서 이렇게 동작하고 앞장 섰는데 말이다. 어? 섰는데도 얘 알아, 신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어? 아주, 아주, 그거를 판단을 잘못했어, 본인이. 죄송합니다. 어? 그렇게 살 문제 아니고, 내가 아주 속 터져서 죽었다. 내 자손 하나 살리자고, 이렇게, 어? 아주 앞장서고, 어? 내 자손들 그냥, 남들, 여기 집안이 지금 엉망이야, 지금. 어? 다 집안을 싹 훑었단 말이야. 어? 내년에 누구, 천하 없어도 내년에 본인이 새로 지금 올해 좌우장을 하래. 신을 받아서 자중을 하고, 법당을 지대로 모시고, 신을 다시 받으라고, 다시 가려야 된다고 그래. 내년에는 너 죽어 잘못하면, 어? 올해 지금 또 발동 걸려서 지금 본인이 호편이 3, 4월이니까, 어? 3월 달에 그저 아주 천신에서 천신 장군 받고, 천신 동자를 받으라는다. 어? 우면 받았지? 그래서 네가 답답하니까 이거 온 거야. 그지? 네. 어쩔래? 받을래 말래 그런다. 받아야죠. 받을 거야? 네. 저는 살아야 돼요. 응. 살아야 된다는 소리 나와. 아주. 어? 네. 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서. 정말 살고 싶어서 왔어요. 여기는. 아우 죽겠다. 진짜 이게 막 장군에서 치고 들어와서 죽겠네 그냥. 날짜를 잡아서 아주 신나. 날짜를 잡아서 지대로 저가자 그랬다. 어? 나라 장군이 받아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해. 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거.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래 지금. 어떻게 할 겨? 응? 세상에. 아주.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치. 어? 지대로 받아서 지대로 할 테니 살리니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여기서 빌어. 네. 그러면 금전이 될 거요. 어서 구하든 여기 가서 구하든 저기 해서 어? 한다는 소리 나와. 어? 너 천하 없어도 지금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지금 가야 돼 이 길. 어? 가야 되니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라는 소리 나와. 그렇게 받아 그거 네 몸을 치고 네 식구들한테 친구밖에 없어. 어? 근데 저희 신랑이요 저 기도라도 하면 막 집안에 귀신 불러들인다고 막 계절을 떨어가지고 이게 네가 신을 제대로 못 받아들어서 그런 거고 이 신랑도 이것도 보통이 넘어. 이 신랑도 소띠잖아. 7월생이잖아. 그지? 보통이 넘어. 그리고 첫째는 조상 이 신 받기 전에 조상을 합의시켜야 돼. 인씨 집안 송씨 집안에 합의시켜야 돼. 근데 그거를 못했잖아. 어? 그걸 못했으니까 더 뒤집어질 수밖에 없지. 신랑이 막 눈을 싸잡고선 지금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먼저야. 네. 그 조상이 신뢰하고 눈에 신뢰하고 어? 싸우자고 댐벨지 않죠. 그게 지 본마음으로 못해. 어? 그 집 신랑 그 집 이제 인씨 집안. 네. 그 조상이 그래. 어? 근데 네. 정식으로 네. 신꾼 내려서 동사를 자중 하잖아. 네. 그럼 신랑이 언제 그랬나 해. 어. 응? 자중시키는. 신랑이랑 저랑 정식적으로 결혼식은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한 것도. 그건 7, 8년 살다가 혼인신고한 거거든요. 너는 서방복 없어. 에? 서방복 없다고. 네, 저 그런 거 같아요. 어? 부모, 형제 덕 없어, 본인. 네. 인간 믿고 못 사는 사주팔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길 가라는 거야, 나처럼. 제자가 돼서 열심히 빌어야 되는 거 알아? 네. 어? 열심히 해서 부지런히 네. 산에 딛고 댕길 테니까 부지런히 저게. 아, 예, 감사합니다. 알았지? 예, 감사합니다. 근데 네. 감사하는 건 도대체 저거 나는 좀 엄해. 빡시어 좀. 네. 일도 많지만 네. 기도가 많아. 아, 네. 응? 빡시어.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가려면 가. 네. 도와름 줄게. 네, 감사합니다. 응? 근데 이제 거기까지 내가 도와는데 신고 탈 때까지는 이제 내가 저기에서 근데 제자가 되기는 인간부터 돼야 돼. 나는 제자들에 자꾸 질려서. 응? 나도 혹시 나도 그렇다고 내가 나도 장군질이 세다 보니까 네. 딱 이게 저간 꼴을 못 봐.
몇 번은 이렇게 갈터져. 그러나 열심히 본인이 따라와야 돼. 본인은 내가 하는 모습이 보는 게 배우는 거야. 일청, 물론 일청에 들어가면 갈터주지. 응? 근데 그거를 저기를 하셔야 돼. 알았지? 받아야 돼. 어쩔 수 없어. 나 됐었으면 받으라는 소리 안 하고 싶은데 받아야 돼. 이미 모셨잖아. 근데 소용없어. 할머니만 딸랑 물릴 생각도 없어요. 응. 그지? 네. 바깥에서 이따 상담하고 가, 다시. 네. 알았지? 네. 받아야 돼, 진짜. 어쩔 수 없어. 근데, 나한테 받고 싶어? 저 처음에 유튜브 보고, 선생님께 다른 분 보는 거 보고요. 아, 내 마음 많이 읽어줄 것 같다. 딱 많이 왔었어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예. 딱 이렇게, 근데 딱 연락이 왔는데, 여기에요. 그래서 주소 조회를 해보니까, 딱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와, 막 그랬거든요. 그것도 인연법이야. 예. 나랑 궁합은 맞거든. 아. 예. 좀 솥들이라며. 예. 궁합은 맞아. 나는 내 제자들 궁합을 맞춰가거든. 응? 그래, 한번 열심히 가보자, 그래. 네. 응? 난 절대 배신하지를 몰라. 저도. 그래.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믿어서 많이 뒤통수를 많이 맞았지만. 나도 그래. 좋아. 그러면,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뭐,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어려운 저거 도와줄 줄도 알아야 돼. 네. 알았지? 네. 나는 좀 저게, 좀 때로는 1층에 들어가면 엄해. 네. 엄하니까 그거 각오하고 저게 네. 해야 돼. 네. 때로는 내가 엄청 냉정할 때도 있어. 괜찮겠어? 네. 그래야 배우죠. 알았어. 그러면 상담하자. 네.